단거리 전화를 이용해 청년의 처형을 막았던 것입니다. 5G 핵심 기술 개발에 참여하여 효율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 매년 약 1,000억 원 정도의 아르니 반갑습니다. 예, 오늘 보니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국왕님께서는 다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해한 것은 정말 놀랍다라는 것뿐입니다. 양국 젊은이들이 어울려서 즐기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서 e스포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국왕님께서도 함께 주셔서 더욱 뜻깊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적어도 게임에서는 대한민국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스웨덴의 솜씨가 놀랍습니다. e스포츠는 최근 스포츠의 또 다른 종목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는 e스포츠가 시범 종목으로 채택이 됐고 또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도 e스포츠와 전통 스포츠의 협력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직접 봤습니다만 최근에는 5G의 등장과 함께 더욱 놀라운 속도로 e스포츠가 변화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웨덴과 한국은 게임 산업의 강국이자 5G 시대를 이끄는 선도국입니다. e스포츠를 통해 서로 협력하면서 또 경쟁해 나갈 양국의 관계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은 e스포츠를 사랑하는 양국의 팬들이 서로 응원하며 소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웨덴 출신의 세계적인 롤 선수인 레클레스 선수는 한국에서 전지훈련을 했었고 또 많은 한국 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가상 공간에서 가깝게 만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e스포츠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만남을 통해 스웨덴과 한국의 젊은이들이 친밀감을 높이고 또 서로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 스웨덴 양국이 혁신적인 첨단 산업 분야에서도 계속해서 협력을 이렇게 늘려나가기를 기대합니다. 탁소 북해.